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식이보감 식품 주제는 바로 호두입니다. 유독 겨울이면 견과류가 당깁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아마도 식량을 쉽게 구하지 못했던 겨울철 에너지 보충을 위한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두입니다. 겨울철에는 폐기관지가 약해지면서 유독 기침을 많이 하는데 특히 호두는 폐기관지를 보하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호두는 한자어로 호도라고 합니다. 보통 호자는 북쪽에서 유래돼 붙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두의 경우는 다릅니다. 호두의 원산지는 서남아시아로 중국을 중심으로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시즌은 본초 강목에서 호두는 바깥이 푸른 껍질과 육질로 쌓여 있고 그 모양이 복숭아와 같은데 호두는 바로 그 곁씨이다. 강 지역에서 핵은 호와 음이 같아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혹은 핵도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호두는 내과피가 목질화되어 있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핵을 형성하는 과실로 핵과의 일종입니다. 핵과의 종류로는 살구, 앵두, 복숭아, 대추, 매실,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딱딱한 목질부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호도의 호자는 핵에서 온 것이고 도는 복숭아를 닮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보통 호두가 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뇌에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중 DHA는 뇌 인지질의 구성성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두를 많이 먹으면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항산화 작용과 소염 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적으로 보면 호두는 뇌가 아닌 폐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폐는 가슴 양쪽에 두 개가 펼쳐져 있는데 호두를 까보면 마치 배처럼 보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호두 속의 살이 쭈그러져 겹친 것이 폐의 형체와 비슷한데 이것은 폐를 수렴시킴으로 폐기로 숨이 가쁜 것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동기상구로 비슷한 형태는 서로 도움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인지 호두는 기침과 숨참을 치료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허안으로 기침이 나는 증상에 좋다 라고 했습니다. 허안은 몸이 차고 약한 것과 함께 동시에 찬 자극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인 기침에 효과적인 오가다가 있습니다. 실험 단방에는 살구씨 25개, 호두, 생밤 각 5개, 생강 5쪽, 대추 2개를 물에 넣고 물이 절반이 되게 달인 후 꿀을 넣어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오가다는 처방 구성이 한 의사마다 약간 다른데 방약 합판에는 호두 10개, 은행 15개, 대추 7개, 생밤 7개, 생강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호두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재료들을 차처럼 끓여서 수시로 마시면 일반적인 만성 기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만성 기침에도 좋습니다. 호두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수염과 머리털을 검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찌어서 밀가루와 섞은 다음 흰 수염과 머리털을 뽑아내고 뽑아낸 구멍 속에 이것을 넣으면 검은 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밀가루의 두피 각질 제거 효과와 호두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두 기름을 모발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식료본초에는 신성가에는 기름을 짜서 황발에 바르면 흑칠같이 검게 되고 빛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민간에서는 머리카락을 빗을 때 주로 피마자유나 동백기름을 많이 사용했지만 호두 기름도 사용해 볼 만합니다. 호두는 허리를 삔 증상에도 좋습니다. 실험 단방에는 물건을 들다가 담이 들어 굽혔다 펴지 못하는 자는 호두 3개를 씹어 삼키면서 청주를 마시는데 이렇게 두세 차례 하고 땀을 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목적입니다. 일부 처방들은 일부러 술을 넣고 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두만 먹고 따뜻하게 찜질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호두는 요로결석에도 좋습니다. 요로결석을 성님이라고 하는데
식료찬여에는 성림으로 소변에 돌이 섞여 나오는 경우 호두살 한 대를 곱게 갈아서 쌀로 죽을 끓여서 가루낸 호두살 한 대를 섞어서 복용하면 곧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호두는 소변을 잘 보게 하고 호두 기름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두는 변비나 치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주로 겨울철에 먹는 견과류입니다. 급유방에는 호두는 성질이 뜨거우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하며 여름철에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호두를 많이 먹으면 풍을 발동하게 하거나 눈썹이 빠지게 한다. 술과 함께 먹으면 대부분 객혈을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호두는 기운이 뜨겁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고 여름보다는 특히 겨울에 좋다는 말입니다. 특히 술은 성질이 뜨거운 식품으로 호두와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간혹 시중에 보면 술안주로 호두가 나오는데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호두를 많이 먹으면 쉽게 살이 찝니다. 많은 한의사에 호두는 살을 찌우게 하고 몸이 마르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호두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과거에 아주 훌륭한 식품이었겠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주의하겠습니다. 호두 칼로리는 100g당 652kcal로 쌀밥 100g당 150kcal보다 훨씬 높습니다. 호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계속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살이 찌는 문제도 있겠지만 약성이 강해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수세비결에는 호두는 첫날 하나를 복용하고 매 5일마다 하나씩 늘려서 20알이 되면 복용을 멈춘다. 이렇게 한 번 돌면 다시 처음부터 복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맛있는 호두를 아껴서 먹어야 해서 참 곤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헌을 통해 호두의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두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것은 아마도 과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육질을 꺼냈다면 아껴서 먹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호두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먹는다면 피만해지고 눈썹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겨울 제철인 호두 적당히 즐긴다면 봄이 돼 몸이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식이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